3차로 이제 테일러로 차선 변경하려고 깜빡이 켜고 천천히 이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빠른 속도로 이제 오더니 바로 칼치로 그냥 끼어들더라고요.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인데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양체 운전을 하려고 아마 급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도 없었는데 갑자기 끼어들었고 여자친구가 너무 놀라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여자친구도 있고 참으려고 했는데 웃고 있었어요. 저희 쪽을 보고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것 같기도 했고 경찰서로 그냥 가서 잘못을 따져보자. 제가 잘못했지만 욕을 하게 됐죠. 야! 야! 야, 무서워합니다. 너희 그래, 아직 따라온 거 앞으로 가실래? 가자! 가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창문을 내리자마자 저희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영화 촬영하듯이 찍었어요. 저희를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고배드림 거리는 게 너무 웃겼고 유튜브 인터넷 같은 데서 보던 거라 헛웃음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경험도 했었던 사람 같아 보였고 이런 커뮤니티를 자주 하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집에 오자마자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해둔 상태이고요.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이제 여자친구랑 일몰 보려고 다대포를 갔다가 일몰도 보고 옆에 낙조 분수 구경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일몰 보러 온 차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같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앞에 모닝 그 옆에 SUV 나오려는 것 같아 보여서 앞에 가서 기다리는데 모닝이 갑자기 바퀴를 반대쪽으로 해서 나오길래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지? 하고 얘기를 하려는 찰나에 그냥 뭘 어쩌겠다고 일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달라는 거야. 진짜 들고 있잖아. 들고 있잖아. 여자분께서 손으로 싹싹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 너무 귀엽다. 이런 건 무조건 끼워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끼워드렸는데 그분들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지 따봉따봉하면서 뒤에 끝까지 인사도 계속 꾸벅꾸벅 해주시고 마지막에 손아트까지 해주시고 양손으로 이렇게 계속 날려주셨어요. 귀엽다. 인사 같은 거는 솔직히 바라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해주고 들어가면 당연히 기분 좋게 끼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너그럽게 마음 편히 한번 끼워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양보를 받았으면 고맙다 혹은 미안하다의 제스처 한 번이면 되는데 새해도 다가오는데 다들 좀 너그럽고 배려할 줄 아는 모두 양심 있는 운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